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Just stop. 케린 선생님, 네. 한 부부가 주유소에 가서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직원분이요. 네. 자, 이렇게 유리창도 잘 닦아주신 다음에 기름도 다 넣고 유리창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저기요, 네. 유리창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닦아서 네, 다 닦았습니다 라고 또 했대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아직도 더럽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네. 옆에 앉아있던 아내분이 남편의 안경을 빼서 깨끗이 닦아줘서 다시 씌워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차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안경이 더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일단은 잘 닦자. 두 번째는 남 탓하지 말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우리 영원할 다 윙이 들어가 볼까요? Alright. 처음 타죠, 영원할 다 윙이! 자, 오늘은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자, 뭐 저희도 가족과 같죠? 아, 그럼요. 영원한 다 윙잇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님? 이게? 오늘 패턴은 뭐예요, 가족님? 네, 오늘의 패턴은요. Don't pressure me to 뭐뭐라는 패턴인데요. 제가 뭐뭐 하라고, 저보고 이거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Pressure 자체가 여러분들, 그 pressure cooker가 압력 밥솥이잖아요. 그 pressure가 동사로 쓰이면은 압력을 가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억지로 뭐 하게 시키는 거죠. 그쵸. Don't pressure 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to이야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가 되는데 네. 키니쌤. 네. 어떤 분들은 그 pressure라는 그 동사를 또는 명사도 되지만 네. 발음을 pressure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정확한 발음은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Pressure. Pressure. 다 같이 큰 소리 따라 볼까요? 시작. Pressure. 몇 분은 아직까지 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귤이나 오렌지가 아이셔가 아니라 열중 셔 딱 그 발음이에요. 셔. 네. 프레셔 해볼까요? 시작. 프레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어 발음이 먼저 온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로 가기 전에 우어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중 셔. 프레셔. 좋습니다. 네. 어우, 네, 좋아요. Don't pressure me to까지 한번 세 분만 해볼까요? 시작.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롤플레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Alright. 저희 아버지시세요? Hey, Helen. Yes. You should meet Josh. Don't pressure me to meet him. But he's a great catch. Stop! Stop! Just stop! Okay, okay. 우리말 대화요. So, you should meet Josh. 따라, 아빠 말 듣고 Josh란 남자를 꼭 만나봐라. Don't pressure me to meet him. 자꾸 그를 만나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But he's a great catch. Stop!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군요. 번역 좀 하자, 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남자야. Stop! 그만! Stop! 그만! Just stop!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건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런데 Great Catch가 왜 네. 멋진 남자로 해석이 됐을까요? Great catch.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쵸? 좋은 물고기, 좋은 생선을 낚았을 때, it's a good catch라고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옆에 두기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여자 남자 상관없이 a good catch라고 합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하시네요. 간단하게 우리가 대어 낚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놓치면 안 돼. 놓치기 아까운 대어다. Great catch, great catch. 뭐 she is a great catch, mm-hmm. he is a great catch. Are you a great catch?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지렁이 주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턴. Don't pressure me to까지 to야 강요하지 마세요. 세 번만 다시 해볼까요? 시작.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이번 한 번만은 좀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해볼까요? 정말 강요하지 마세요. Don't pressure me to. 해볼까요? 시작. Don't pressure me to. 예문 주세요. 네. 선생님 가실 거죠? 놀이동산 가요. 아니 아무리 청룡열차가 무섭다고 해도 그렇지. 가요. 가요는 우리나라 노래고요. 아니 억지로 가게 만들지 마세요. Don't pressure me to go. 아주 간단하죠. 그냥 고 동사만 딱 붙이시면 돼요. 케이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셨지만 그 뭐냐?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장기 자랑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요즘 TV에 재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하셨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제가요? 거기서 뭘 보여주셨냐면 춤. 케이린 선생님 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아, 저에게 춤추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추세요. 케린 선생님. 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 댄스보다는 노래로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케린 선생님이 정말 노래 잘 부르시죠? 네. 정말로 프로페셔널 싱어를 꿈꾸고 계세요. 자, 우리 케린 선생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Don't pressure me to sing. 오늘 패턴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거부하고 계시네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싫어요. Don't pressure me to sing. 그러면 거죠. 이거 드세요. 이거 뭘? 제가 어제 밤새 만든 건데요. 아 이거 볶음밥이에요. 맛있겠죠? 전 또 이렇게 들라고 하시는 줄 알고. 돼요, 볶음밥이에요. 월고 잉어엔 잉어네. 아 그런데 전 잉어를 안 먹어요. 아니 왜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세요? 맛있다니까요. Don't pressure me to eat. 아 우리 어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되죠. 모기는 놔두세요. 네. 자 해볼까요? 저희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가 영어로 Don't pressure me to eat. 이 되는 거죠. 네. 네. 걔네 선생님. 네. 영원할다 윙이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꼭 도와주세요.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일해요? 그럼요. 정리를 해야지 또 다음 녹화를 하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Don't pressure me to work. 아 really? 네, 저보고 일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쓰시면은 다음에 자리가 없어져 있죠 이렇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렇지만 한번 써볼까요? 아니 왜 자꾸 일하라고 하세요? 전 일하기 싫어요 사장님. 영어로? Don't pressure me to work. 발음 잘하십시오. Pressure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Pressure. 열중 sure, pressure. Don't pressure me to.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여러분, 우리 한번 춤 한번 출까요? 싫어요. Don't pressure me to dance. 내가 만든 요리예요. 드세요. 싫어요. Don't pressure me to eat. 우리 그러면 종수 씨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Wing it, use it.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판타스틱한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기 스탠바이고 계시는 우리 김종수 마술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The Man of Mystery. 여러분들 신비의 세계로 제가 바로 인도하는 마술사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요 요즘? 저는 요즘 너무 덥습니다. 예, 아니, 더워가지고 휴지 누가 치우시려고 이거? 아 제가 이렇게 다 찢은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휴지를 말아줘가지고 어제 뭘 드신 거예요? 김치찌개요.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대로 바람을 불어주면 에? 어? 여러분 The Man of Mystery 마술사 김종수입니다. 와. 아
아니 저는 더우셔서 네. 이렇게 눈꽃을 날리실 줄 알았는데 다시 피셨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종수 씨 예. 요즘 그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된 것 같아요. 아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즘 윙인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마술과 놀라운 영어 표현들을 동시에 가르치려다 보니까 요즘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 아이디어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저 썬킨 선생님, please let me pick your brain. Let you pick my brain? Yeah. Let you pick my brain? Yeah, yeah, yeah.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하세요? 아니, 뭐가 심하다고 그러세요? Let you가 yeah. pick my brain 한다면서요? Yeah.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아 물론 뭐 뜻은 여기 원고에 나와 있는데 아, 미리 봐놓고서 왜 이러세요? 아,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게? pick your brain은 여러분들 그 머리를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디어를 얻거나 조언을 구하는 걸 pick your brai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지금 제가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예.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let me pick your brain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수 씨랑? 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Let me pick your brain. 시작. Let me pick your brain. 아 재밌는 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 let me please let me pick your brain. 그 아이디어 좀 제발 좀 주세요. Let me pick your brain. 아니 근데 선킨 선생님께서 마술사도 아니고 왜 선킨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도 예. 제가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나이가 많잖아요. 머리 희끗희끗한 거 봐요 지금. 그 앞머리 다 염색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잠시만요. 느낌 왔어. 무슨 느낌? 느낌 왔어. I got it. I got it. I got it. 감사합니다. 느낌, 감사합니다. 느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느낌. 감사합니다. 썬킨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 잠깐. 방금 뭐라고 하셨죠? 머리에 지금 그 희끗희끗 흰머리가 올라와서 지금 염색을 한다고 했죠,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썬킴쌤 덕분에 제가 소금과 후추, salt and pepper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머리카락하고 salt and pepper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제 머리가 네. 후추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아, 바로 이렇게 희끗희끗한 머리를 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alt and pepper hair라고 합니다. 아,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 눈꽃 내렸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예. 뉘앙스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추는 무슨 색깔이죠? 검정색이죠, 주로. 검은색. 그리고 소금은 하얀색이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두 가지 색상이 배합되어 있는 머리를 salt and pepper hair라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 같이. 그렇죠. 션 코네리 같이. 그렇죠. 마치 썬킴 같이 세 명이 같은 동급 레벨이라 이거죠. 그걸 원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뭐니 MC 존 코너리.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다고 할 때는 예. I have salt and pepper hair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현 같이 해볼까요? 자 희끗희끗한 머리를 salt and pepper hair 시작. Salt and pepper hair. 문장으로는 I have salt and pepper hair. 죠 시작. I have salt and pepper hair. 자 그래서 salt 네. and pepper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무슨 마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소금과 후추를 아 여기 때마침 여기 와. 마치 오늘 이 마술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썬킨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영감을 주신 분이? 예. 영감. 왔어요. 네. 이거 예. 냉면집에 있는 식초통 아니에요? 자,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긴 합니다. 오늘 제가 후추하고 소금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 이건 제가 정말 가는 소금, 그러니까 갈아진 소금이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바로 간 후추입니다. 자, grounded salt and grounded pepper. 일단 제가 오늘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오늘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예.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아, 나와주시고 아 마이크를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산에서 온 조윤경이고요. 예.
두 아들의 엄마예요. 아, 저는 한 엄마의 아이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알았는데 두 아이의 엄마셨군요. 아들의 엄마예요. 예. 자, 오늘 제가 바로 소금하고 후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Salt. 그리고? Pepper. 자, paper가 아니라 pepper. Pepper, 다시 pepper. Pepper. Oh, very good. 자, 그러면 오늘 저 정말 편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죠?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많이 긴장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두 개지인데 저를 이렇게 마치 마음 착하고 그리고 정말 고귀한 마음을 도와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예. 하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귀하고 착한 사람일 때는 salt of the earth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말 있잖아요. Mm-hmm. The salt of the earth라고 해서 소금과 같은 정말 훌륭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Right.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salt of the earth. 시작. Salt of the earth. 자, 그러면 잠깐 마이크는 내려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금 Salt of the earth 아, 자, 농담이었고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후추랑 소금 자, 혹시 뭐 특별한 느낌 오는 거 없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가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먼저 제가 여기 있는 소금을 써 손바닥에다 이렇게 오므려 주시겠어요? 예, 그대로. 오. 자, 이렇게 됐고 그대로 소금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맛보셔도 돼요,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한번 맛을 예. 볼게요, 정말 소금인지. 어차! 소금 맞아요, 네. 자, Please hold on to this. 그 다음에 후추입니다. We have pepper. 후추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섞으시는군요. 이렇게 저희가 섞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re to mix it up. 자, 카메라 붙일 수 있게끔. 자,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었으면 pepper, salt, salt, pepper. 먼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They're all mixed up. 자, 반대 손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셨으면 자, 지금부터 뭘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그대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Stay still. 자, 그대로 갖고 왔으면 자, 그대로 덮어주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Salt and pepper. 외쳐주시겠어요? Salt and pepper.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Salt and pepper. 혹시 뭐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느끼셔야 되는 건데 이거 잘못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Salt and pepper. 자, 그대로 손바닥을 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가만히 계시고요. 자, salt and pepper. One, two, three. 손바닥을 그대로 열어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pepper가 사라졌습니다. 그 where did the pepper go? 어? The pepper from this hand. 한 마시면 가만. Salt. And pepper. 여기 아까 거의 반 이상이 후추였잖아요. 예. 후추가 다 어디 갔지 진짜? 진짜 많이 없어졌네요. 그대로 이렇게 된 다시 salt and pepper. Thank you. 아니 두 분 혹시 마술 싸움 조수한 게 아니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너무 그게 강렬하게 부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예.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그 예.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정말 황산적인 마술인데 예. 정수 씨 예. 어떻게 한 거에 좀 그 트릭을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구와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엄청나게 더울 때
여러분들이 속은 거추를 증발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결국은 이해 불가한 결국은 말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영어 표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영감이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Let me pick your brain. 해볼까요? 시작. Let me pick your brain.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하얀색과 검은색 조합이 된 머리는 salt and pepper hair.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머리가 샜다라고 할 때는 you have 붙이면 안 돼요. You have salt and pepper hair죠. 시작. You have salt and pepper hair. 자, 제가 예전에 드라마 봤을 때는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의자차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그 180cm의 키에 그리고 머리가 하얀색과 검은색이 배합된 인물 찾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looking for a suspect who is 6 feet tall and has salt and pepper hair. 오케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너무 고귀하시고 너무 착하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salt of the earth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 정관사 더 붙여야 되죠. 그렇죠. 네. 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시작!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환상적인 마술과 영어 표현을 말씀해 주신 우리 종수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넌 알아요. 이밤이 흐르고 지나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는 거. 예! Yeah. 오! 오. 네, 노래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코너 Wing It, Sing It! 이제 트로트를 벗어나 랩도 하시네요. 그럼요. 그 저의 앞에 노래방 그 책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중복을 막기 위해서. 넌 알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턴은 나 강요하지 마세요. Don't pressure 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자, 이제 감정을 좀 실어서 해볼까요? 왜 이러세요? 왜 강요하세요? Don't pressure me to. 시작!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주경자 어머니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왜 강요하세요?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슴속에 소울을 충만시키세요. 오늘은 이쪽부터 시작. Soul. 이쪽도 시작. Soul. 어우, 네. 들어가 볼까요? Don't pressure 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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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One, two, three, four. Don't pressure me to go. Don't pressure me to dance. Don't pressure me to sing. Don't pressure me to walk. One, two, three, four. Don't pressure me to go. Don't pressure me to go. Don't pressure me to dance. Don't pressure me to dance. Don't pressure me to sing. Don't pressure me to sing.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Three, four, don't pressure me to work.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나보고 춤추라고 강요하지 마.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Number one, don't pressure me to dance. Number two, don't pressure me to sing. 정답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좋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자, 마칠 시간인데 케린 선생님. 네. 이벤트 설명해주세요. 네, 영원하다 윙잇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벤트 게시판이 있고요.
매주 풀 수 있는 퀴즈 오브 더 위크가 그곳에 업데이트 됩니다. 문제 푸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오세요.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개 방청 신청란이 있어요. 그곳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 영원하다 윙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꼭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패턴은 Don't pressure m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두 번만 해볼까요? 감정 실어 가지고 시작!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가기 싫어요! Don't pressure me to go! 자, 노래 부르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Don't pressure me to! Don't pressure me to go. Don't pressure me to dance. Don't pressure me to sing. Don't pressure me to see. Don't pressure me to see. 뒷골이 당기시죠, 네. 3, 4. Don't pressure me to work. 감사합니다. 3장. 두 장. 자, 그 다음 어떻게 주시면 되는 거냐면 휴지 하나를 갖고 오셔가지고 휴지 하나를 공으로 말아주세요. Roll it up into a ball. 그래서는 여러분들을 pinky, ring finger, middle finger 이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V자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Next, you take the second piece of tissue and you show it. 그래서 여러분들 휴지 잡으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휴지를 여러분들이 앞뒤로 찢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앞뒤로 찢으시면 보이게 돼 있죠. 옆으로, from side to side.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찢은 휴지를 모아주세요. 모아주면서 이 손에 있는 휴지를 같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양손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That both hands are empty. 다시 휴지를 공으로 말아주세요. Roll this up into a ball once again. 한쪽에 보시면 torn up tissue. 한쪽은 untorn tissue. 찢은 휴지와 안 찢은 휴지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안 찢은 휴지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잡아주면서 안 찢은 휴지만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휴지를 불어가지고 펼쳐주시면 휴지가 하나로 붙은 것처럼 다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아줬다가 어느 쪽이 찢은 휴지지? 어느 쪽이 안 찢은 휴지지? 헷갈리실 경우에는 50대 50입니다. 이때 나오셔야지 말 찢은 휴지 위로 올랐다! 하고 이렇게 딱 됐으면 감사합니다 해서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